겨울철 또 다른 말리는 맛의 진수를 찾은 곳은 제철 맞은 청어 과메기 공장입니다. 매년 청어 어획량이 일정하지 않아 조업 후 바로 냉동 창고에서 보관한다는데요. 그게 뭔가요? 예, 청어 20kg짜리입니다. 이게 양이 얼마나 돼요? 20kg짜리 50개 들어오는 거거든요. 한 1톤 무게 정도 되죠. 수천 마리의 청어는 이동하자마자 해동 과정을 거칩니다. 이 작업을 위해서 전날 해동 공간을 철저히 청소해 둔다는군요. 꽁치나 청어로 만드는 과메기. 청어는 한류성 어종이라 주로 추운 계절에 잡히는데요. 꽁치보다 비린 맛이 덜하고 담백하죠. 무게 1톤가량의 이 많은 청어를 오늘 두 사람이 모두 손질해내야 합니다. 청어 손질 과정에서 중요한 점은 꼬리 부분을 연결된 상태로 갈라야 한다는 것. 반상자 반집만에 50개 청어네. 많아요. 하루 8시간 정도, 9시간 정도 따라가요. 8시간 이상 쉬지 않고 이어지는 청어 손질 작업. 시간 안에 마치려면 손이 무척 빨라야 합니다. 피흥 없이 살 매끈하기 중요해요. 머리와 뼈, 내장과 잔가시까지 제거하면 청어는 뽀얀 속살만 남은 매끈한 상태가 되는데요. 기계가 할 수 없는 과정이기 때문에 고단하고 힘겨운 작업이죠. 칼을 다루는 손에는 굳은 살마저 생긴다고 합니다. 8시간 계속 하니까 그래서 여기 아파하고 손이 여기 이거 우리 잡으니까 이거 무조건 이거 아파요.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안 돼. 이렇게. 여러 겹의 장갑을 끼고도 손가락이 뻐근할 만큼 이어지는 작업. 그런데 작업하던 중 장갑을 여러 차례 반복해서 교체하는데요. 하나 쓰고 비닐장갑 쓰고 다음에 하나 더요. 문에 안에 들어가면 안 돼요. 그는 문이 주워서 해서는 들어가면은 아파. 추워서 손이가 많이 아파서 그래서는 장갑에 문에 들어가면은 바꿔야 돼. 계속 바꿔요. 우리 하루는 15번 바꿔야 돼. 많아 바꿔요. 해동한 청어는 여전히 얼음장처럼 차고 장갑에 물이 스며들수록 손끝은 아려오고 그야말로 인구의 시간입니다. 청어가 손질되는 동안 한쪽에서는 손질된 청어 세척 작업이 진행되는데요. 씻고 또 씻고 청어살이 다를까 걱정될 만큼 씻어냅니다. 세척은 해수물로 한 5번 내지 6번 정도 하고 상수도물로 한 서너 번 해야 돼요. 세척을 이렇게 많이 해요? 청어인 경우에는 기름이 많아요. 자기 몸에서 기름이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물질하고 기름하고 또 많이 씻어내서 해야지 맛있고 잘 말라요. 10번가량 씻어낸 청어를 또 다른 물에 담가 적시는군요. 이 물의 정체가 뭘까요? 아, 이거야. 안 가르쳐주는데? 저만 하는 그 비법이 있어요. 비린내 잡기 위한 비법. 안 가르쳐준다니 더 궁금해지는데요. 막 하는 거 찍으려고 그러죠. 아하, 비법은 레몬수였군요. 비린내를 잡기 위해서 혼자만의 비법이 있었어요. 비린내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과메기 못 드시는 분들 처음 드실 때 비린내 꽉 나면은 평생 안 먹어요. 사실 레몬수와 또 다른 무엇을 섞어 만든 비법물이라는데 나머지 하나는 끝내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수년간 연구 끝에 만든 비법물로 적셔낸 청어가 건조대에 나란히 자리를 잡아갑니다. 이렇게 이제 간격을 맞추는 이유는 이렇게 자기 몸, 땀 몸끼리 붙지 말라고 하는 건데요. 붙으면 상품이 안 돼요. 바람도 들어가고 온도도 들어가고 해야지 잘 말라요. 널려있는 청어에서 반지르르르 윤기가 흐르는군요.
해동한 청어 손질부터 세척과 널기가 끊임없이 반복되는 작업. 그렇게 건조대가 청어로 가득 차면 야외로 이동해 1차 건조에 들어갑니다. 수분 빼기 위해서 바람도 쐬고 햇빛도 보고 해요. 밖에서 얼마 동안 건조시켜야 돼요? 반나절이요. 바람과 햇살이 알아서 말려주는 청어. 야외 건조를 반나절만 하는 이유는 햇빛의 노출 시간이 장기화되면 산패가 진행될 수 있기 때문이랍니다. 겨울바람에 말려지는 1차 야외 건조가 끝날 무렵 해가 진 후 또다시 이동하는 청어. 이제 2차 실내 건조에 들어갑니다. 사장님, 네. 이 공간은 어떤 공간이에요? 요거는 미세먼지라든지 이런 거 방지하기 위해서 여기서 이제 건조하는 건조실이에요. 지금 날씨는 5일에서 6일 정도. 겨울에 추운 때는 영하로 많이 떨어졌을 때는 한 일주일 걸려요. 약 6일에서 7일간의 2차 건조. 천천히 수분이 빠지고 청어를 꾸덕꾸덕하게 말리려면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벌써 한이 바람 불어가지고 굉장히 좋아요. 모양도 이쁘게 나오고 마른한 지금 상태가 굉장히 좋아요. 이쁘게 나왔어요. 우리가 말려도 이런 건 너무 기분 좋아요. 잘 말라져요. 왜 기분이 좋으세요? 아, 예쁘게 마르면 손님들도 만족해 하니까 좋죠. 하루 작업량 청어 5천 마리. 이곳 포항에서는 최대 규모의 생산량입니다. 일주일의 건조 기간 동안 수시로 상태를 살펴야 한다는데요. 그런데 힘에 부치는 건조대는 이리저리 방향을 바꾸는군요. 그냥 무거워서 안 따라와요.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밤새 바람이 갔기 때문에 한쪽으로 바람을 또 교대로 바람 쐬기 위해서 돌려준 거예요. 방향을 바꿔주는 거죠. 요거를 하루에 두세 번 정도는 해야 돼요. 그래야 골고루 말라가지고 좋은 제품이 나와요. 말리는 맛을 위한 시간과 정성. 일주일 후가 궁금합니다. 드디어 기다림 끝에 과메기를 거둘 시간. 아, 숙성이 잘 됐네. 청어의 흰 속살이 갈색으로 맛있게 말려졌습니다. 숙성이 너무 잘 됐어요. 색깔도 잘 나오고요. 숙성이 잘 됐다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뒷면을 보면은 이렇게 약간 주름이 좀 있어요. 네, 주름이 안 지면은 좀 덜 말랐죠. 그리고 앞에 표면을 보면은 다 말랐어요. 이제 기름이 거의 다 배출됐고, 네, 이렇게 쪼르르. 포장을 위해 마리수를 세어보는데요. 한 마리 빌려올게요. 예, 꽁치나 청어는 20마리가 한 두름이라 하거든요. 만약에 이게 개수가 안 맞으면은 택배 갔을 때 손님들이 뭐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게 정확한 숫자를 세주는 거예요. 확인하는 거죠, 다시. 전국 각지에서 주문이 들어오기 때문에 택배 작업 또한 만만치 않은 작업량. 아이고, 좀 세 개 올릴라 해도 세 개가 안 돼. 힘이 아파. 팔이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움직여야 되니까 너무 아파요. 밤에 잘 때는 알려. 그게 제일 힘들고 매일 반복되니까. 팔과 목이 욱신거리지만 피곤을 잊게 하는 순간이 있는데요.
열매를 수확하듯 과메기를 잘라 수거하는 바로 이 순간입니다. 껍질 벗겨서 택배 보내려고요. 끝날 듯 끝나지 않는 작업. 또다시 수천 마리의 과메기 껍질을 일일이 벗겨내야 합니다. 말리면 더 맛있는 이유는 정성 때문이 아닐까요? 껍질째 드시면 아무래도 조금 껍질은 좀 질긴 면이 있죠. 이거 뺏기다 보면 손톱도 아프고 요 손가락도 아프고 그래요. 껍질 손질을 하지 않은 과메기를 주문하는 경우도 있다는데요. 과메기 본연의 맛과 껍질 속 영양소를 섭취하기 위해서랍니다. 택배는 세트로 포장되기 때문에 과메기의 곁들이는 채소 손질이 필요한 작업. 오늘 나갈 야채 세트 만들려고 다듬고 있어요. 이걸 다 일일이 다듬으세요? 네, 일일이 이렇게 다듬어가지고 하면 신선도가 있기 때문에. 과메기에 곁들이는 채소는 종류만도 17가지가 되죠. 쪽파는 껍질을 까야 하고 쌈 채소는 세척이 필요합니다. 먹기 좋은 크기로 썰고 마늘도 편 썰기를 해야 하니 쉽지 않은 과정이죠. 힘 많이 들고 한참 하다 보면 손이 아파요. 이렇게 손이 뻣뻣해지죠. 손 아파요. 아무래도 제 손으로 하면 뭐 싱싱하게 손님들한테 신선도 있게 전달될 수 있으니까 이렇게 제 손으로 해야 안심이 돼요. 고집인지 모르겠어요. 보내고 나면 마음이 편안해요. 과메기 세트 포장이 시작됐습니다. 보기만 해도 쫀득한 식감이 상상이 되는데요. 이 한 세트를 만들기 위해 그 많은 시간과 정성이 들어갔습니다. 한 시간 뒤에 한 번만 더 받을까요? 택배 트럭에 제품을 싣고 나서야 청어 과메기 작업이 끝이 났습니다. 빨리 밥 먹어. 불 꺼졌나? 오늘 수확한 청어 과메기로 차려낸 푸짐한 한상. 윤기와 빛깔마저 맛있습니다. 쌈 채소에 얹어 한 입. 아, 보고 있자니 그 담백함과 고소함이 입안에 감도는 기분마저 드는군요. 먹어봐, 맛있어. 재료보다 부드럽네. 저희가 생산하다 보니까 청어가 잘 말랐는지 아니면 수성이 잘 됐는지 아니면 또 비린내가 있는지 없는지 저희가 확인하기 위해서 이렇게 먹는데 매일 먹으면 지겹지 않으세요? 아니요, 맛있어요. 외국인 직원마저 한국에서 처음 맛본 과메기에 푹 빠졌다는데요. 맛있어요. 베트남 과메기는 없어요. 네. 그래서 한국 와서 처음에 먹고 와 진짜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그리고 조금 먹어 지금 많이 먹어요. 여름 있어요. 과메기 보고 싶어요. 과메기. 네. 아, 여름에도 과메기 네, 과메기 싶대요. 먹고 싶어. 일한다고 힘들지. 과메기 먹으면 힘 많이 나. 제 통화를 못 하네. 과메기 고장 구룡포. 바닷가답게 언제나 다양한 생선들을 풍족하게 만날 수 있는 곳이죠. 바로 이곳에 바닷가에서만 맛볼 수 있는 특별한 국수가 있다는데요. 모락모락 김 올라오는 얼큰한 국물. 추운 날씨에 언 속을 확 풀어주는 그 맛에 손님들 발길이 끊이질 않는다는데요. 끈하니 추위가 싹 녹아내리는 느낌. 오죽이랑 저기 저 우리 일반 국수랑 중간 형태 같은 그런 느낌. 저 비린가 잘 못 먹는데 비린 맛이 전혀 안 나요. 비린 맛 하면 생선이 떠오르시죠? 바로 이것이 국수에 넣는 생선입니다. 이게 뭔가요? 꽁치예요. 시라국 끓이려고. 꽁치를 넣어도 비린 맛이 나지 않는다니 비법이 있겠죠? 한나가 뼈를 추려가 버무릴 때 같이 입어. 이 음식의 정체 바로 꽁치 당구 국수입니다. 옛날부터 우리 어머니가
이거 하신 지가 한 40년 넘었거든요. 어미 때부터 이제 그냥 해오니 이제 저도 배워가고. 이 식당을 물려주신 어머니가 운영하던 시절엔 뱃사람들이 꽁치 당구국수 한 그릇에 100원, 200원 하던 소주 낮잔을 마시고 뱃일을 나가기도 했다는데요. 보통 사람들 생각할 때는 그냥 된장 넣고 시래기, 시래기라고 뭐 그냥 이렇게 끓이는 줄 아는데 이게 손이 많이 가요. 다시무부터 해서. 육수에 면을 넣는 일반 국수와 달리 콩나물, 삶은 배추 등 다양한 재료를 된장과 다진 양념으로 버무립니다. 다진 꽁치를 넣으니 비리지 않을 수 없겠죠. 된장이 비린 맛을 일단 한번 잡아줍니다. 말 그대로 뭐 꽁치 시락국수니까는 꽁치가 좀 많이 들어 당고 들어가고 하니까 꽁치 냄새가 좀 나야죠. 이만큼 하는데 꽁치가 몇 마리나 사용되는 거예요? 꽁치가 한 4, 50마리 정도 들어가요. 40마리 한 몇 인분 나올 수 있어요? 100인분. 비린맛 잡는 두 번째 비법. 쌀뜨물. 이제 꽁치의 그 비린맛을 잡기 위해서. 버무린 재료까지 넣고 한 소끔 푹 끓여주는데요. 아직 꽁치 당구국수의 중요한 작업이 남았습니다. 처음엔 꽁치를 육수에 갈아 넣었다면 이번에 다지는 꽁치로는 완자를 빚어 넣는다고 합니다. 뼈채 다져야 구수한 맛이 있어요. 위에 갈면 좀 물렁거리고 풀어주고 그럼 찰지잖아. 믹서에 갈면 편하지만 맛을 위해 택한 번거로운 작업. 어깨 아파. 그것도 이래 해야 제 맛이 나니까. 꽁치 당구국수의 당구가 꽁치를 다진다라는 뜻이라는데요. 이 다진 꽁치를 채소와 버무리죠. 그런 다음 동글동글한 완자 모양으로 만들어 뚝뚝 떼어 육수에 넣어줍니다. 그냥 이래 갈아가 하면은 너무 뻑뻑해가지고 이게 피가 나고 피가 별로 안 나잖아. 이렇게 건져 보면 재미도 있고. 시라국수 좀 해주세요. 생선과 국수의 만남. 하루 100그릇 넉근히 팔리는 꽁치 당구국수. 얼큰하면서 구수한 국물에 배추잎이 시원함을 더해주고 담백한 완자까지. 대를 이어 이 맛을 지키기 위한 수고가 많은 사람을 행복하게 하고 있습니다. 쌀쌀한 바람 부는 날 더욱 생각나는 국수. 100그릇에 넣을 완자를 다지는 정성은 손님들을 만족시키기에 충분해 보입니다. 아침 해장국으로 좀 멋지네요. 집에서 엄마가 해주는 그런 느낌? 꽁치로 이렇게 만든 완자 그걸 이렇게 때려서 먹으면 좀 구수하면서도 시원한 그런 맛 때문에 너무 맛있어서 순간적으로 계속 먹었어요. 국물도 진하고 진짜 담백하고 깊은 맛이 있는 것이어서 참 좋아요. 된장 넣고 원래 경상 사람 된장 시라국 제일 좋아하잖아요. 근데 꽁치 다대기에다가 국수여 먹는 건 이 집밖에 안 하니까 얼마나 맛있어요. 뭐 완타대 끝나고 뭐 겨울에는 뭐 이 정도 같은 간단하게 먹는 거로서는 좋지요. 배를 이어 지켜낸 맛, 그 맛에 행복해하는 사람들이 있어 번거롭고 고단한 작업을 이어갑니다.